확실한 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한 가지 자기의 직분을 완수하는 것에 목표로 둔다면 그 사람은 인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채용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블라인드 방지 채용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태어났으면 한국에너지공단에 못 들어왔다.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쭉 이제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50%를 쓴다고 하지만 그 중에 또 절반은 에너지가 아닌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4천만 줄을 줄이겠다. 이게 장기 목표. 관련해가지고 국내외 정책과 함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소경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소 개발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할 거고요.